큰 거 이건 뭔가요? 네? 어이가 없네 어이가. 뭔가요 이거? 아무 말도 저 빠지나. 목이요 이 소리 혹시? 네 이게 지금 언박싱. 클립을 이렇게 지금 박아놨네요. 아 발음한데요. 클립을 제가 왜 샀죠? 이사. 먹고 살려고. 와 진짜. 할 말 없으면 꺼야지. 전에 전자레인지를 샀는데 많이 큰다. 많이 돌리는 걸 샀거든요. 4개요. 돌려서 맞춰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제대로 찍고 있는 건가요? 네. 얼굴은 찍지 마십시오. 어마 어마 어디 있어 보시나. 여기 있나? 그걸 잘 닦으시고요. 네, 그래. 에이, 이것도 빼야 돼. 이거부터 빼야 돼. 계속 빼주세요. 내가 빼야 되나? 이거 씨 안 보이네 이거. 아, 아. 안 보였네. 왜 이래 야 씨. 아, 자. 눈이 안 보이시나 봐. 엄마 꺼내는 거 맞아요? 아니요. 아, 씨. 이렇게 빼는 게 아니죠 당연히. 이렇게 빼. 그것도 나가는 게 뻔해. 자, 아 들어가겠습니다. 어머니 멋있네. 잘 샀네요. 이게 얼마였죠? 7만 원대로 상품이 돼 있습니다. 절대 그거 돌리는 거로 뭐라고 하죠? 버튼식으로 사세요. 하여튼 이거 돌리는 거는 그거는 이상이 별로 없군요. 작동만 전 블랙 컨슈머가 아니니까요. 화이트 컨슈머. 쿨합니다. 갑자기 외국어 쓰고. 네. 안 어울리게. 그럼 뭐라고 하나요? 한국말로 해보세요. 풀어서. 한국말로? 아 구입자 고객. 근데 이게 여기 구멍에다가 콘센트를 이렇게 넣어놨었네요. 아 진짜요? 통화 방식. 그럼 언제까지 찍을 건가요? 제가 설치까지. 사실 저는 기사입니다. 일일 기사. 알바를. 왜 이렇게 선이 짧죠? 아 원래 짧아요. 선이 너무 짧네요. 네 그거는 단점이네요. 1m가 안 되어 보이는데. 그건 원래 짧았다고요. 아 어쨌든 저는 단점은 얘기해야 되니까. 원래 짧아요. 그러니까 좀 길게 만들어주세요. 여기 이것도 찍어야죠. 여기 네. 이제 비닐 언박싱을 하는 거잖아요. 진짜 많이 먹었다. 네 이게 여기 진짜. 매뉴얼과 SK 매직인가요? 이거는 돌 어떻게 되나? 10초 뭐 이렇게 안 보여. 진짜 안 보이네. 껴야지 알죠. 아 그렇구나. 네. 아예 그 전자 계기판으로 나오는 거니까. 기계 시작? 아니요 이거 10초 그 1분 거기 뭐 닦아야 되는데. 불 안 나올 때 그냥 넣어요. 그 무겁진 않네. 들어가죠. 딱 들어가네. 네. 아이고. 조심하시고. 내가 왜? 조심 뒤로. 그쪽으로 빼야 되나? 주세요. 자, 공작이 오늘은 잘 맞네요. 동영상을 찍어서 그런지. 네, 동영상을 찍어야겠어. 자, 됐네요.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네. 켤까요? 켜도 됩니다. 네. 그러면 또 여기 언박싱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. 이 고정핀에. 전문 리뷰어들이 아니기 때문에. 평범하게 해보겠습니다. 이걸 일단 얹어놓고 이! 여러분 보시죠. 이거를 맞춰야 돼요. 여기다가 빈틈에다가 딱 이렇게 체결이 되게 체결되죠. 이제 고정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고 서 끝. 풀어볼까요? 10초. 오! 오! 좋네요. 아 근데 작동은 바로 되는 게 아니군요. 시작을 눌러야 되네요. 네 이렇게 되네요. 근데 여기서 여기 취소. 취소. 취소하고 네. 여기 다이얼이 있고요. 오 좋네요. 그립감이 네. 꽤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까? 다이얼만 있는 거는 사지 마세요. 진짜 그거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. 7만 원대 이 정도면 뭐 훌륭하네요. 훌륭하네요. 네 진짜로 1분. 근데 진짜 글자가 잘 안 보인다. 잘 보이는데요? 잘 보여요. 3분. 오 3분씩도 네. 되고 쾌송, 쾌동, 자동 요리 뭐 이렇게 다 3분만 되면 됩니다. 근데 왜 흔들흔들 하죠? 보호비닐을 항상 제거해 주라고. 이것도 붙어져 있는 것 같은데. 왜? 아니군요. 보호비닐이 어딨어? 여기 다 이거 그리고 매뉴얼도 있어요. 여기 대부분 20초 막 이래서 그걸 안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게 한 가지 주의점이 네. 겨울철에는 전자제품을 항상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네. 겨울철에 이제 택배로 보내잖아요. 네. 그럼
오면 굉장히 낮은 기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낮은 기온에 노출이 되면 습기가 생겨요.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겨울철에는 항상 이거 뭐 택배로 받으시거나 뭐 중고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말린 다음에 전원 콘센트를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. 아니면 고장날 염려가 있으니까. 그런데 바로 꽂았네. 그렇죠.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. 알겠습니다. 이거 말려서 사용하시고요. 좋네요. 다이얼식만 있는 건 사지 마세요. 그거 썼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바꿨거든요. 여러분들 또 원룸 사실 때 그런 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다이얼식하고 버튼식인 거 꼭 구입하세요. 지금까지 전자레인지 언박싱이었습니다.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? 행복하세요. 정리하시는 우리 수호 천사님.